먼저 이 글을 제공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노인의 기막힌 사랑입니다. 내리는 비도 피하고 구두도 선볼 겸 한평 넘지 못한 구두 수선방에 들어갔다. 문을 열자 나이 70 넘은 분이 양다리 없는 불구의 몸으로 다가와 나의 허무던 구두를 손보기 시작하였다. 불구의 어르신 앞에 다리를 꼬고 앉은 내 행동이 무례한 것 같아 자세를 바라면서 어르신 힘들게 번 돈 어디에서 쓰나요? 공손히 죽자 가슴이 응어려진 지난날의 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셨다. 힘들게 번 돈을 한 달에 한 번 보내주는 것은 부모님도 자식도 형제도 아닌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보내주는 것에 대한 사연이었다. 대대로 물려온 지긋지긋한 가난 한마지기 땅으로 아홉 식구가 사는 집에 장남인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자유평화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월남전에 지원해 갔어.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가는 것이었어. 울며 매달린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약속했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오게 노라고. 그녀가 말하더군. 사람은 오라고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겠다고. 같이 마을 뒷동산에 올랐는데 작은 몸을 떨며 나는 나를 붙들고 얼마나 우려대던지 그리고 2, 3일 후 해병대에 지원해서 월남 파병이 되었지. 그 뒤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살기 위하여 싸웠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죽지 말아야 했지. 수없는 전투를 힘들게 하면서 현지가 왕래하던 다음에 귀국을 앞둔 겨울 마지막 전투에서 벙커로 적의 수류탄이 떨어진 거야. 생각할 여지가 없어서 떨어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동료의 목숨을 구했지. 눈을 떠보니 하체가 없는 불구자가 된 거야. 통합병원에서 겨우 살아난 것만 울면서 밤을 지새며 정신을 차리려고 생각하다 보니 그 몸으로 사랑하는 여자 앞에 나설 수가 없었음을 알았던 거야. 몸이 그때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을 전했어야 했어. 의사에게 차라리 내가 전사했다고. 난 가슴이 찢어진 그 같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했지. 그 불구자로 지난 이 3년 후에 이 상태가 아무리 되자 난 그 여자를 보고 싶었어. 그때처럼 그 여자를 보고 싶었어. 달사람의 기억을 심어주려고 나 그것만이라도 그러고 그날 기적처럼 어느 감이 여기서 그녀를 만났어. 둘이 벙어리가 되어 서로가 멍청이 보고 있었지. 그러고 나서 나 그 여자는 눈을 보는 순간은 더 기가 막혔지. 그 남편은 나보다 더 성장한 다리가 보였어. 그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 언니를 월남전에 이랬다 생각하고 나와의 약속 때문에 나와 처지가 비슷한 월남전과 결혼한 것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 난 내 자신에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 그 남자를 버리고 버리려 할 수도 없고 내게 돌아와 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 그 여자에게 하체가 없는 내 앞에 내가 한참을 울더군.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해가 질 때 떠나가면서 나에게 말하더군. 우리 둘이 약속한 그 뒷동산의 꽃을 자기 눈물로 키웠다. 그 말은 하지만 사라져서 고맙다. 선에 올라 나의 용서를 빌며 인연의 끈을 놓기 싫어 얼마 안 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주려고 이렇게 번 돈을 그 여자에게 매월 익명으로 보내고 있지. 노인은 그 말에 이어가면서도 자꾸자꾸만 하늘을 보는 눈물을 닦아내고 계셨다. 루스 선빵을 나서며 노인의 기막힌 사랑 이야기에 가슴이 목을 나였다. 2020년 12월 15일 금요일. 아주 좋은 내용이라 유튜브에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